분위기 되게 예쁘지? 한중 일식 중에 뭘 것 같아? 일식 중에 뭘 양식이잖아 거. 양식? 열어봐. 한식이네. 오,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봤는데. 맛있겠다. 너가 좋아할 것 같아 메뉴가. 내가 그것도 다 요청해놨어. 초콜 마스크팩. 우와 초콜 대박 신기하다. 내가 그것도 요청해놨다고. 뭐? 한 놈은 오이랑 날 생선을 못 먹어요 라고 해놨어. 이건 무슨 꼬치일까? 진짜 꼬치야. 근데 와인이나 음료 필요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네. 숙소 가서 준비해드릴게요. 아, 먹지 말라고 아니야. 미치. 슈퍼 술잔이야. 우와 이거 되게 내가 좋아하는 딱딱 우리 잠옷소재 그냥. 그치? 이게 내가 물잔을 왼쪽으로 옮기니까 왼손이시냐고 물어봐줘. 대박. 그래서 양손이라 하니까 원하시면 왼쪽에 센터에 있다 해서 괜찮다고 했어. 요런 게 서비스구나 싶다. 오늘 셀카 찍게 왔는데 내 찍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아, 너 팡 터지니까? 나중에 같이 하나 찍어두면 안 되냐고 이쪽. 오늘 옷을 어울리는 걸 잘 입고 온 것 같아. 사실 걱정 좀 했어. 어제 너무 막 배부르게 먹었고 오늘 못 먹는 거 어떡하지? 어제 배부른 거랑 오늘 못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어제 밤에 너무 배불러서 내가 복숭아를 먹으려고 끝까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배불러서 못 먹었거든? 그래서 아 오늘도 너무 배가 부르면 어떡하지? 바로 은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안 나왔어 오늘.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 했다니까? 내가 먹을게. 킹크랩 타르트 남성분께 1대1로 드신다고 전달을 받아서 대체를 드렸고, 그 위쪽으로 참깨가루와 기름나무, 아래쪽에 된장소스와 매실장아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귤이 들어있어요? 먹으세요. 의심하는 눈빛. 승열이의 의견은 제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전율이 오는 맛이야. 해. 된장. 시계 완전. 아 입맛을 된장이 확 돋아주네. 역시 장이 최고지. 그릇 위에 젓가락 올려놓고 하는 건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돼. 먹는 중이라는 표시라서? 그거는 모르겠는데 식사 예절이 아니라. 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밥공기나 그 반찬 그릇 같은데 숟갈 이렇게 꽂아놓거나 하는 것도 하나. 제사상에서만. 그건 나도 안 해. 방금 나 젓가락 올려놨다고 디스하는 거야? 식사 예절. 너 다도 안 배웠어? 어 안 배웠대. 식사 예절이랑 다도 안 배웠어? 응. 식사 예절은 가정교육의 영역 아닌가요? 유치원 때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 유치원 때 기억해? 어, 나 다닌 가남 이슬학원에서는 다 알려줬는데. 이슬학원 되게 많은 거 알려준다. 어, 나 다도도 배웠어. 갑자기 어필하네. 근데 왼손잡이라 혼났어. 아 진짜 우리 되게 구시대적 사람이다 그치? 요새는 그런 걸로 안 혼나는데. 근데 난 오른손 젓가락질이 더 이상해. 그냥 우리 똑바로 젓가락질 하는 사람은 세상이 점점 멸종될 거야. 근데 나 왼손 젓가락은 조금 그래도 원래 나름 좀 하는데. 그러게 왼손으로 하는 게 맞겠다. 오른손은 근데 이게 안 돼. 나 손이 좀 이상한가 봐. 감탱. 두 가지 한입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처음 드실 건 강태에 쌓여져 있는 제주산 갈치튀김이고요. 다음으로 토닭옥수 퓨레입니다. 안쪽으로 브라타 치즈를 참깨소스에 버무렸고 위로는 캐비어와 새우로 만든 부풀하기를 올렸습니다. 이거 냄새 진짜 오신다. 아 됐죠? 빨리 먹어봐. 그래, 난 퓨레 먼저 먹을래. 그래. 초당옥수수 그냥. 그냥 옥수수 퓨레 아니에요. 초당옥수수라고 적혀있었잖아. 이거 몰아주기 할래? 두 개 먹고 싶어? 아니야 여기 소스도 있다. 뭐야
김소스입니다. 맛있어? 감태 소스 같은 느낌이야? 밑에 소스 있거든? 좀 먹어봐. 금이 있네. 향 진짜 쫄지? 감태향. 난 김 좋아하니까. 그 튀김향이 엄청 건데. 그치? 먹는 재미가 있네. 소녀 고성. 근데 옥수수가 쫀득한 느낌이 뭔가 뭐 한 것 같은데? 새우 고프라기는 애들 그 동결건조 푸신 것 같은 느낌이야. 내 생애 첫 캐비어. 너 캐비어 먹어봤어? 아니. 근데 먹어봤을 텐데 기억이 안 나. 응? 응? 오케이. 캐비어만 먹는 건 난 좀 힘들다. 같이 먹으면? 먹을만해. 아 진짜? 이게 뽀득뽀득할 줄 알았는데 날치알처럼 그런 게 없네. 근데 되게 짜고 떫어.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 트러플. 트러플 순. 성게를 먹을 수 있다? 허들이 낮다. 단독으로 먹을 순 없다. 나도 캐비어 먹어본다. 캐비어만 먹어봐. 캐비어. 씹히지 않아. 씹을수록 떫고 짜지. 떫은 게 아니고 약간 명란 맛 나. 그래? 난 좀 비려. 난 너무 좋아. 난 사실 그 액젓 같은 맛 있잖아. 그거 너무 좋아해갖고. 와, 이 조합이 너무 맛있다. 단점을 맞춰주는 게 그냥 혼자 먹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 다음에 전병의 트러플이야. 과연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나올까? 너무 맛있었는데. 너 오늘 엄청 부었구나. 나? 나 많이 부었어? 어쩔 수 없지. 부어도 나은 걸. 그럼 난 머리 감느라 힘들었어 아침에. 근데 비가 오는 날 머리 감아서 지금 더 부시시하고 별론 것 같아. 저는 매일 아침에 머리 감는데요. 저는 아침에 머리 못 감습니다. 관리인데 5억 년 걸리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그 목걸이였네. 일부러 하고 왔어요. 한 6년 만에 그거 같아. 맞죠? 맞네요. 다음 메뉴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주세요. 나와네요. 그렇고 밀전병. 밀전병 솔직히 무조건 존맛 아니야? 첫 번째 에피타이저 메밀전병 올립니다. 안쪽에 제철 채소, 가지, 호박, 그린비니, 잔드레싱이 버무려져 있고요. 왼쪽에 토마토 식초 소스와 유목 호주산 블랙 트러플 올립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스크린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이 생 트러플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아는 그 트러플 향이 아니야. 아 그래? 어떻습니까? 드세요. 아 미치겠네. 내가 아는 전병이 아니야. 아 그래? 전병 따뜻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차가워. 아 그래? 와 트러플 진짜 많다. 왜 내가 잘 못 먹겠는지 알겠지? 너무 다채로운 맛이 나서? 너무 맹맛인데 비린냄새 때문에 잘 못 먹어. 트러플만 국밥 먹을래? 아니야, 그 비린내가 트러플에서 나는 것 같아. 근데 생트러플은 뭔가 향이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트러플 맛이 아니야? 진짜 신기해. 그냥 신기해. 트러플은 내가 먹을게. 전병만 먹어도 돼. 그래? 이것도 먹을래? 약간 그거 같아. 크레이프 같아. 그 식사용 차가운 크레이프 같은가? 저는 생선찜이 기대됩니다, 선생님. 한우 배추 싸면은 겁나 얇은 한우 샤브샤브용 고기에 배추 왕 크게 줄 것 같아. 떡갈비 빨리 먹고 싶다. 지금까지 뭐가 제일 맛있었어? 제주갈치 감태로. 그렇지 맛있어. 성게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옥수수 캐비어도 맛있어. 그거 너무 맛있었어. 이거는 따뜻한 코.
콩국물 곁들인 한우 배추쌈 준비해드렸어요. 배추쌈 안쪽에는 여러 가지 채랑 갈비살 이용해서 속을 채워드렸고요. 아래쪽에는 삶은 감자, 위에는 말린 토마토 함께 곁들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어봐. 미안해, 먹어봐. 살살 따라서 먹어봐. 아, 이렇게 준된 이유가 있겠거니. 그치, 한 번쯤 그렇게 먹어봐야지. 난 그걸 원하고 데리고 온 거야. 아, 나 진짜 콩비린내 엄청 많이 느끼는데. 안에 건 맛있구만? 이게 콩맛이 거의 안 나. 아 그래? 숯 같은 느낌의 야채 맛이 거의 안 나는 고기 쌈인데 거기에 저 토마토 말랭이가 해. 너무 알아. 토마토 말랭이 근데 토마토 말랭이가 쫄지. 배추를 되게 폭 익혔는데 너무 눅눅하지도 않고 편백진 배추 느낌. 질감이 진짜 내추럴한 맛. 이걸 콩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호박 스프 비슷한 맛이 나. 어. 콩 느낌이 안 나. 호박 스프가 나 고구마 약간 그런 질감 느낌. 콩이 까만 콩 아니고 강낭 콩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생선 더 안 줘도 돼. 꽤 없나? 상큼해. 소스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레몬 뿌렸나 보다. 감사합니다. 와, 승열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다. 그게 이 매력이지. 나 생선 좋아해. 이렇게 육수 느낌으로 소스를 내는 게 되게 맛있다. 이 향은 너한테 강하긴 하지만. 생선 추가요? 괜찮아. 전복 진짜 야들야들하게 잘 익혔다. 얇아져서 그런가? 녹색 먹어봐, 녹색. 흥미로 싫어할 맛이야. 깻잎 덩어리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써. 근데 그게 되게 맛을 안 쏠리게 해주는 역할이야. 생선 먹어보겠습니다. 이 생선은 원래 기름기가 많아서 이렇게 흐늘흐늘한 생선이야. 메로처럼. 느끼한 물고기.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 환기하라고. 레몬굴에 저희 차돌입니다. 위쪽으로 오미자가루와 한륜화 입 올리고요. 손으로 집어서 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집어 먹어서 이거야. 헐, 그런 거 같다. 그치? 으악! 하는 거 한 번 있지. 맛있어? 근데 그냥 저기만? 확실히 엄청 상큼해졌어, 이게. 근데 화장품 먹은 기분이야. 오늘 향수 안 뿌렸는데 향수를 먹은 기분이랄까? 다음 게 이제 찐인 거지. 왼쪽 편 바느씨 숙양파 등을 같이 준비했고요.
무조건 맛있다. 나눠서 먹는 게 좋겠지? 감동을 표현해봐. 진짜 맛있다. 이건 어때? 신김치나 묵은지 정도의 질감이거든? 신감이 하나도 없는데 참기름을 오지게 많이 뿌렸나 봐. 되게 고소해. 그게 질감이 너무 달라. 얘는 뭐가 없어지고 얘는 되게 탱탱해. 맛이 좀 꼬렁해. 너도 먹어봐. 이렇게 먹게 돼. 탱탱하지? 탱탱. 미쳤다. 진질감다. 이거 너무 반짝반짝해서 궁금해. 진짜 참기름 오지게 발랐다니까. 그치? 진짜 한국적인 맛이다. 녹지? 진짜 녹아. 뜯어서 먹지 말고 들어서 입으로 한번 쪼개봐. 나 세상에 떡갈비가 이렇게 맛있는 건 몰랐어. 그치? 들어서 식었을 때 육즙이 터지는 그게 있어. 그치? 추가 안 되냐? 이거 먹을 때 찢었다였거든? 이걸 먹으니까 되졌다. 근데 떡갈비는 추가가 되나요? 떡갈비만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제가 화면 먼저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사실 더 먹을 수 있지. 근데 저 떡갈비는 진짜 18,000원 이상의 가치의 맛이다. 난 솔직히 양념한 고기는 찐으로 제대로 된 고기를 못 이긴다 하였거든. 근데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떡갈비는 축하하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밥도 좀 같이.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번엔 어떻게 먹을지. 맞아,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한 입이야? 응. 진짜? 응. 괜찮겠어? 왜? 안 아까워? 그러면 똑같아. 알았어. 여기서 이거 두 개 먹은 우리가 승자다. 사이사이에 무슨 소스 들어있는 거. 육즙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먹어본 자만이 아닌. 아, 여기서 이거 두 개 안 먹으면 나쁜 사람. 옥수수를 잊게 하는 맛이다. 귀엽다. 이제 국수 나오겠지? 오늘의 목표는 배 터지게 먹고 저녁 안 먹기야. 좋아. 왜 이렇게 웃었어? 아, 입술 귀여워. 다시 해봐. 어. 귀여워. 수고하신 며칠 후에 나눠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찬 세 가지랑 양념 간장 같이 준비해드렸는데 원래는 오이지를 준비해드렸는데
오이를 못 드신다고 하셔서 김치로 좀 변경해서 준비해드렸어요. 무슨 뜨거워서 제가 더 구워드리겠습니다. 우와. 양 걱정 안 해도 됐지?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간장 필요 없겠다. 진짜 짜. 칼칼해. 아, 그래? 의외네. 저 한 입 먹으려고 한다, 한 입을. 이거 이렇게 싸 먹으면 더 맛있겠다. 아, 그래? 진짜 바삭하지? 생선 노래 불러서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알던 멸치국수 맛이야? 원래 멸치국수가 담백하면 이건 진짜 칼칼해요. 김치에 한번 싸서 먹어봐봐. 국물이 맛있다, 국물이. 그 칼칼한, 개운한, 깊은 맛이 있는 국물이에요. 엄청 은은한데 칼칼함이 있는 게 신기해. 센 맛이 아니거든. 잘 먹었다. 거의 떡갈비에서 기억상실증을 잠깐 겪은 후 이게 나올 차례입니다. 아이스크림, 수박, 그리고 니가 고른 이거. 난 다과가 나오는데 난 다과가 너무 기대돼. 다과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개성약과, 개성약과 약과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게 너무 기대돼요. 아래쪽에 수박으로 만든 그라니까 위에다가 국화랑 참치 올려서 만든 아이스크림. 너 못 먹겠다. 넌 참외씨 먹는 거 아니라 그랬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빨리 드세요. 그라나타 뭐야? 약간 바슬바슬한 슬러시 같은 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짜. 아, 그래? 개 신기해. 빨리 먹어. 국화에 참외씨라고? 조합이 맞아?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네. 섞어 먹어야 반찬. 아, 그래? 신기하다. 무슨 맛이야? 수박 그라나탄 되게 짜고 국화 참외씨 아이스크림은 화장품 맛 나는 담백한 단맛이 나. 꽃이 있어. 잘 봐. 꽃이야. 엄청 상큼한데? 엄청 향긋한 수박 아이스크림 같아. 근데 이게 수박이랑 참외가 생각보다 친해갖고 비슷한 맛이야. 근데 중간중간 또 소금이 이렇게 콕콕콕 자극을 또 한다. 좋아, 맛있어. 이쪽이 장트리오. 네. 아이스트리오. 먼저 장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된장으로 만든 크레브렐레 위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위스키 폼 올려드렸어요. 중간에 보시면 간장에다가 조리 특한 넣어드린 다음에 위에는 고추장 파우더 플래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이스트리오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쌀가루로 만든 머랭 컵에 쌀 크림이랑 시켜서 만든 그라니까 채워드렸고요. 이쪽에는 기름 아이스크림 올려서 만들었어요. 오빠. 예쁘다. 신결이 같은 퓨어한 비주얼이네. 국화 참외씨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똑같아. 아, 진짜? 엽기름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아니, 먹어볼까.
육회랑 맛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맛. 식혜 근데 구성이 아까 거랑 진짜 비슷하다. 다 같이 먹었을 때 어때? 이거 싫어. 이게 대체적으로 다 같이 먹었을 때가 좀 시너지가 폭발하는 느낌이 있다, 그치? 머리 안에 또 뭐가 있는데 되게 시큼한 느낌이야. 신기하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두 종류인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개맛있다. 티밥이 맛있네. 티밥에서 그 고추 맛 맛이 나. 근데 밑에는 좀 짜다? 네. 조금만 케이크 하나 준비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일 8월은 다 네 생일인 거 알지? 웃겨 죽겠네. 왜? 소원 빌어. 좋았어. 나 다 먹어? 응. 먹는 거지? 뭘 부끄러워해? 먹어보면 맛있는데? 복숭아 케이크에 있는 시트랑 되게 비슷해. 아 진짜? 레몬 시트야? 응. 레몬 크림 커스터드 맛. Happy birthday. 8월은 다 성열이 생일. 감사합니다. 뭐야 부끄러운 거야? 싫은 거야? 부끄러운 거. 과거가 남았어. 간장 피카 진짜 맛있다. 하얀 아이스크림은 약간 크림 같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찐이다. 오. 유지평이다. 오늘도 되는 앤데 선생님한테 묻을까봐 빨리 치우기 시작했어. 크랜브리를 이 그릇에다가 크랜브리를 했나봐. 저희 코스 마지막으로 닭을 준비해드릴게요. 혹시 사진 찍으시겠어요? 네.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맛보실 수 있게 두 개씩 달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태가 들어간 강정이고요. 다음으로 도라지를 말려서 만든 도라지 전과입니다. 누룽지 사브레 쿠키입니다. 찹쌀에 튀겨서 대추풀을 바른 대추 주합입니다. 그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드셔보시고 구독하시면 다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깨와 코코넛 마카롱입니다. 주합이랑 마카롱을 좀 달아서 다른 세 가지 먼저 드시고 나중에 드시면 좋습니다. 혹시 드셔보시고 구독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 너무 정신 놓은 티 났니? 네, 이거,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일 거야. 어때? 아유? 그거 맛있다. 누룽지 사브레 맛있어. 사람이 시키는 게 맛있어. 나도 사브레 좋아해. 사브레 맛있다. 맛있어? 그 정도야 그냥? 감동은 떡갈비에 다 썼어? 떡갈비 드세요. 도라지 젤리 맛나. 아, 도라지 맛 난다. 매카롱. 깨맛 진짜 어찌나 한다. 마지막에 끝으로 먹어. 달아. 꿀이 쭉쭉 나오는 맛. 샤프랄 도넛 같아요.
내가 개성 주악이 너무 먹고 싶어서 품질을 찾아봤는데 개성 약과 파는 데는 되게 많은데 개성 주악 파는 데는 진짜 별로 없거든요. 이 모양만 보면 그냥 맛있어 보일 것 같은 병에 걸렸어요. 너무 맛있다. 야, 사브레랑 이거랑 더 달라. 맛있어? 동그란 거 같아. 바스라지는 마카롱인데 맛이 엄청 꽉 차있어. 게 맛이 엄청. 바스라진 애들은 원래 겉 단맛이 내용물 맛을 압도해버려서 달아버리기만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많이 온골 차있고 참깨 강정 먹은 맛이 남아요. 카드 주실 때 얘기해. 아, 그래. 혹시 이거 다가는 더 먹고 싶어요? 저희가 디저트 시를 이거 드리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씹었을 때 기름이 쫙 하고 나오는 게 그 단맛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게 달다고? 그게 거기 절여놔서 그래. 조청 안에다가 기름이 조청, 조청이 그러니까 기름에 튀긴 거를 조청에 담궈놓는 거야. 그냥 쭉 나오는 거는 튀긴 애 속에 들어있는 조청인 거지. 철학적인. 내가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찾아봤을 테니까. 개성 주악. 개성 약과는 약간 층층층층층이 된 페스츄리 같은 약과고 이건 개성 주악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파는 데가 없어. 아, 개성 약과는 진짜 페스츄리 같은 내가 하는 약과랑 다르구나. 몇 번 사먹었었어. 야, 근데 나 진짜 막힌 게 너 약과 먹고 이런 거 먹는 거는 좋은 거고 내가 왜 쌀과자나 그런 거 먹는 거는 할배야. 나도 할배야. 난 안 할배야. 그래, 하지 마, 할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찹쌀도 마치 단 거 같은 맛인데 먹다 보면 끝에 대충 맛이 확 돌아요. 난 오늘 여한이 없다. 오늘 밥 어땠어? 그 전 메뉴들이 난 다 그냥 그랬잖아. 응.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별로였다가 고기 두 개가 호응정점을 찍어서 더 배가 되는 것 같아. 반전 매력? 나는 갈치 감태롤. 그거 맛있었지. 한우구이와 떡갈비. 그렇게가 제일 맛있었어. 멸치국수는? 맛있었는데 칼칼한데 깔끔하고 담백하고 진한 깊은 맛이 있어 좋았는데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밀가루 맛이 나서 그 밀가루 비린내가 좀 났어. 내가 볼 때는 면을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담그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면을 못 먹잖아. 처음부터 끓여야 돼. 그건 뭐 나의 문제지. 최고야. 맛있었어? 떡갈비 하나 더 먹어서 만족스럽지? 잘했어. 많이 없나 봐. 왜? 직원분들이 되게 당황해 하셨잖아. 아, 진짜? 근데 설명해 주시는 남자분 목소리 너무 좋아. 아, 우리 사진 찍어 달라고 그래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 남자 찍어 달라고 그래. 어떻게 찍어? 어디서? 그럼 내 그쪽으로 옮겨 자리를? 남이 찍어주는 사진 난 잘 모르겠다. 한 번쯤 찍어야지. 다 마시고 가기 직전. 찍고서 여기 난 더 있었어.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 장만 찍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생일날. 8월 마지막 승일이 생일날. 내 생일 주간 한 달인 거 알지?
그럼 너 방 정리 한 달 동안 해줘야 될 것 같아. 오, 늘 치국수를 만들 수 있는 다시백을 선물 받았습니다. 엄청나. 국수를 먹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가 봐. 깜짝 놀라지만. 알았어. 집인데? 와, 인테리어 장난 아니다. 이렇게 예쁜 화장실? 수건을 하나 꺼내서 수건 버리는 곳을 썼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것도 아쿠아 디파르노 꺼내 로션도 써야지. 핸드크림? 저희는 지금 오줌 싸러 파주에 왔습니다. 와, 시를 되게 멀리서 하시나 봐요. 공기 좋고 물 좋고 화장실 좋은 파주. 영역을 그렇게 많이 표시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진짜 미치겠다. 부자신가 봐요. 내 건 이거 하나밖에 없이요. 송혜리의 건강한 잠을 응원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